아닌데? 버스 짠 사람 나와. 이게 확실히 그래프로 가는 길이 더 예쁜 길이 많은 것 같아요. 맨 뒤에 가니까 무풍지대야, 무풍지대. 페달링 안 해도 자전거가 그냥 가요. 아침에 6시부터 지금 나와가지고 제가 대구 가서 라이딩을 하려고. 아 뭐야, 머리가 키메라인데? 키메라 모르시죠?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가수 있는데 지금 다시 정리해야 돼. 짐이 왜 이렇게 많아? 누가 보면 짐 나온 줄 알겠네. 자, 여기가 지금 대구 옆에 청도 오디쯤인데 소축제를 해요. 그래서 소축제 때문에 온 건 아니고 부산에 가는데 중간에 라이딩 할 곳이 없을까 해서 대구 사는 자전거 타는 총각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웬 코스를 하나 추천해 주셔가지고 오늘 그 코스를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 대구에는 어필밖에 없는 건가요? 나는 평지를 가고 싶은데 강정부로 가야 될까 하다가 우선 추천해 주신 코스 한번 타보려고 지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소축제를 하네. 소축제를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여기 코스 한번 타볼게요. 혹시 지나가시다가 타셔도 재밌을 것 같은 코스면 한번 타보시는 것도. 여기 초등학교인데? 남성현초. 여기는 어디 맷집이 있는 초등학교인 것 같은데? 뭐 완전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도로 추천받아가지고 라이딩 하긴 처음인데요? 출동 출동. 오, 여기 뒤에 KTX 지나가나 보다. 완전 시골은 아니구만. 오른쪽 왼쪽 직진이야? 직진 가세요, 직진. 소축제 저 앞에 소축제 하는 데인데 주차 안 하고 지나갈 거라고 얘기해봐야겠다. 저희 지나만 갈 건데 지나는 가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축제 몇 시부터예요? 하고 있어요? 소축제 처음 보네. 여기는 청도군. 어디 배쯤? 저수지가 많구나, 이 동네. 호숫가 힐튼. 이게 아예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이것 또한 독특하네. 계속 소축제하는 곳으로 가는군. 축제장 쪽으로 아예 가네. 좌회전. 여기 막힌다. 우회전. 저기가 축제장인 것 같은데? 소싸움 하나 보다, 소싸움. 사람 엄청 많이 왔다. 라이딩을 할 게 아니고 소축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긴 아직까지 평지 코스인데 뭔가 어필을 나중에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앞에 어필이 있으면 견딜만 한데 나중에 어필이 있으면 힘들더라고요. 장감도 유명한가 보네. 장감인데 휴게소가? 이 자전거 타는 총각. 코스 어떻게 짜는지 봐야지. 한 68km 정도 되는데 거의 그라운드인데 이거?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 우회전이요? 확! 공도네? 여기. 공도? 아니. 강아지다! 직진이야? 좌회전. 청도 새마을 운동 발상지구나. 여기 풍경 너무 좋은데? 거의 자전거 전용 도로 수준인데? 여기 좀 밖으로 나오면 자전거 타기 좋은 곳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대구 갔더니 대구 분들이 대구는 그냥 자전거 탈 곳이 옆에 많아요 그러더니 맞구만. 저 되게 특이하네. 이쪽으로 계속 가면은 강정부죠? 바로 좌회전. 여기 좌회전이야? 차량 접근 방향 이런 것도 해서 좋네. 완전 신문물. 감이랑 복숭아랑 화장실 딱 있잖아. 과일 선물 세트 동네야. 뭔가 산으로 올라가는 느낌인데 이게 경사도가 0인데 0이 아니야. 앞에 좌회전이야? 좌회전. 그랑폰도 것 같은데요 코스. 여기 완전 자전거길이 있는데? 자전거길이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안 오고 자전거 코스가 있는데? 중앙 자전거 도로는 중간중간 끊겨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연결되고 중간에 갑자기 없어지고 얘 길을 다시 깔아야 될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야겠다. 보수하셔야겠다, 보수 자전거 도로. 갑자기 내려가네. 우와! 대박, 그때 제일 무서운 내리막이다. 급 내리막이다. 그 동네 주민한테 소개 안 받으면 잘 모르는 길도 많은 것 같아요. 몰랐겠네, 혼자 오면. KTX 지나간다. 경치가 죽이는데? KTX 터널이다! 딱 보이네. 독특한 환경인데? 우와! 급경사들이 가끔 있군. 여기서 올라가면 다시 자전거 길이 있긴 있구나. 야, 경치도 죽인다, 근데. 오감스. 예쁘다, 여기. 펜션도 이쁘고. 맥주집인데? 좌우 가야 되나?
아, 그래서 커피숍 맥주집. 텐션 같이 하시구나.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자고 가라고. 뭐 혼자서 절대 못 와볼 코스네. 몰라서. 자전거 길이 희한하게 돼 있어. 오, S자야 S자. 여기 춘천 가는 그 고가밑도로 같다. 뭐야, 터널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아니구나. 나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다. 아, 여기 KTX가 무지 흔하게 보이는구나. 맨 처음 봤을 때 저거 너무 신기했는데 흔하네. 어, 여기 성당 자전거길 비슷해요. 여기 뭔가 낚시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긴 뭐지? 뭔가 다리에 소가 자동차를 타고 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데 소랑 복숭아랑 감이랑 있구만. 청도소네 쟤. 먹는 소랑 싸우는 소랑은 다르잖아. 여기서? 여기서 난 내려왔어. 이렇게 확확 커지는데 왜 이렇게 자유전인가요? 이거 거기 우리 저 다른 분 이렇게 확 커지는 것도 못하지. 가도 될까? 또 비가 한 방울씩 내리는 것 같은데 뭐지? 삼라이징 35,000인가? 나 혼자 앞으로 열심히 가가지고 더 갔네. 더 갔어. 여기군. 저 앞에 나랑 똑같은 자전거 타고 가시는 오늘의 길잡이 분 한 분. 나랑 자전거 똑같은 거 타시는 분. 남자분 처음 봄. 어, 자전거 너무 예쁘세요. 어디서 사셨어요? 선택이 탁월하셔. 비 오는데? 어디 이렇게 산불 남대 우리 같이 라이딩 가요. 그러면 거기 비 내려서 산불을 그칠 수 있을 것 같아. 이리 맨날 비가 오다니. 어? 점점 많이 오는데? 3시부터 온다 그랬는데? 우회전. 어쩜 이리 탈 때마다 비가 오는지. 저기 앞에서 비가 오니 잠깐 피해서. 어? 경치 죽인다. 오 정이다. 풍경이 죽인데? 뒤에 부산도 있고. 근데 비는 계속 온다. 뭐야 비 왜 이렇게 많이 와. 스탑 스탑 스탑. 비가 좀 그쳐가는 것 같기도 한데. 경치는 아우 그냥 거울에 반사된 그냥 수북학처럼 너무 멋진 곳인데 이제는 어? 뭐야 오류 났어. 씨. 다시 정자에서 쉬고 있는 쉴 때가 역시 제일 좋아. 비를 피하여 그냥. 아 그러면 운전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다시 출발. 오, 어, 경치 대박인데? 희한한 게 여기는 지금 잠깐 쉬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저쪽은 비가 오는데? 강에는 비가 떨어지는데 여기는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무슨 공티제를 나중에 넘어야 된대요. 업이 나오면 그때 생각해 보는 걸로. 아, 이런 데를 위해서 그래블 바이크를 하나 사야겠는데? 너무 재밌는데 근데 역시 다양한 도로 타고 오는 게 더 재밌어. 근데 확실히 그래블 가는 길이 더 예쁜 길이 많은 것 같아요. 오마이갓, 앞에 자갈길이네? 아니, 여기를 못 가겠다. 아, 나는 그래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자갈길인데 자전거 길이 아닌 곳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자갈길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갖다가 또 찾아가는 게 재미잖아요. 자갈길로 가는 건 좀 아닐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지고 중간 공도 쪽으로 결국에는 다시 돌려서 자갈길을 내가 갈 순 없잖아. 내가 그래블을 하나 사려고요. 내가 그래블을 사야 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우리 오늘 길 안내해 주신 분 자전거 타는 총각은 그래블 타고 나오셨는데 나도 그래블. 돌려서 아 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가? 여기요? 여기 말고? 아, 직진 아 여기도 자갈길이구나. 다시 공도로 나왔습니다. 여기 낙타등이에요? 살짝? 아 저게 다예요? 믿어보죠. 확실히 이게 공도로 타면 도로가 좋긴 해. 도로가 좋으면
달라가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와, 야호! 쇼파크가 이렇게 멀어 보이다니. 이는 여기도 살짝 3% 업이구나. 오르막이다. 살짝 살짝 낙타등이라고 하시더만. 어 뭐야 저 긴. 여기 좀 긴데요? 아 저게 다예요. 돌면 끝. 7% 나 설악 그랑푼도 가야 되는데 큰일이네. 8% 여기 서 계시네. 8%라 최고 경사도. 약한 내리막 너무 좋아. 딱이야 그냥. 아 여기 초등학교는 막 사슴이랑 토끼랑 뭐야 화장실인가? 화장실이에요? 박 작가님 피를 빨아야 될 시간. 박 작가 조우 10m 전. 박 작가 조우 5m 전. 박 작가 조우 1m 전. 박 작가 조우. 어, 다시 오르막이야. 오늘 유난히 힘들어하시는 멀리 산을 다 뒤엎고 있는 게 태양열팔인 것 같은데? 외계행성 같아 외계행성. 청도 외계행성. 이제 오르막 없어요? 있다고요? 이게 초반에 오르막이 있으면 괜찮은데 오늘의 문제는 마지막이 곰티제라는 거지. 마지막에 곰티제가 있으면 힘을 다 쓰고 계산같이 또 못 넘을 수도 있어. 여기는 6%? 6% 오르막. 아, 4월인데 이렇게 더우면 어떡해. 대구 옆이라 더운 건가? 또 이게 뭐야? 우리나라에서 좌회전 우선이에요. 좌회전 우선이에요? 몰랐죠. 어? 진짜요? 그래서 좌회전 하시잖아요 전부 다. 아, 그 좌회전 우선. 아, 상당히 멋지다. 난 상당히 힘들고. 왜 역풍이 불지? 원래 그렇게 만들거든요. 아, 순풍 부는 방향으로요? 어. 왜 이렇게 짜셨어요? 일부러 이렇게 짜신 것 같은데. 그래. 반갑다 나도. 소싸움이 유명한데 소고기가 유명한 건 아니잖아요. 유명해요. 소고기 유명해요? 네. 싸우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니고 싸움소랑 다르잖아. 산호랑 육소랑 다르죠. 아 유구랑 다르지 유구랑. 그럼 그래서 그러면은 대구의 뭉치기가 유명한갑다. 그래서 소싸움이 있구나. 아하 역시 동네분. 사실 한 방울씩 비가 떨어지는데 한 방울씩 나 먹었어 한 방울. 어? 비가 점점 오는데? 아니 곰티지 올라갈 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벌써 고글에 막 엄청 빗방울이 떨어졌어. 다음번엔 꼭 산불 난 데서 만나야 돼. 우와! 어우 근데 맞바람이 엄청난데? 이거 겨울에 오면 순풍이에요? 겨울에 아 겨울에 안 왔어. 가을에 오면 순풍입니다. 가을. 어 완전 역풍인데? 지금 비 오고 바람 불어서 살짝 춥네. 곰티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구 옆엔 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난 대구에서 강정부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직진하면 터널인가요? 아, 여기 보이시나요? 곰티로 여기서부터 1.5km 정도 본격 오피로 1km. 저긴가? 어 뭔가 좀 높아 보이는 애가 있네. 다행히 비가 좀 다행인가? 비가 좀 급치긴 했는데 아, 비 더우면 내릴라 그랬는데 실패네. 어머 이렇게 열심히 가세요. 7% 이상 안 타신다는 분이. 쌍둥이 자전거인데 림부세요. 굉장히 레어한 아이템을 타고 계셔. 차라리 경치를 보는 게. 어 내리실 것 같은데 저 내 쌍둥이 자전거. 이게 너무 힘들어서 가면 10% 경사는 경치를 봐야 돼, 경치를. 경치를 보면 경사도가 잘 안 느껴져. 어머, 저 내 쌍둥이 자전거 지금 가리가리 하시네. 초반에 이 코스를 넣으셔야지. 아, 50km 타고 넣으시면 어쩌지? 아, 경사도 11이다. 대단하다. 아, 또 오르막이에요? 네, 두 개 더 있어요. 어, 경사도가 10에서 안 내려와. 이활용보다 쎈 것 같아요. 이활용보다 쎄고. 어, 여기 좀 쎄다. 이활용보다 쎄고. 어디지? 거기 동해 넘어가. 감사합니다.
아 역시 이 맛에 자전거 탄다. 이런 나쁜 오르막. 아우 대구분들 이런 쟤 맨날 넘어다니는 거 뭐야 저기 또 있는데? 아 1km 아닌데 이거? 아 이거 1km 아닌데? 코스 짠 사람 나와. 다 왔다 그거 마지막이다. 3단 경상도 11이다. 마지막이라는데요? 동해안 넘어가던 오르막 뭐지? 생각이 안 나네. 거기보단 좀 괜찮아. 아, 이거 세네. 공티제도. 아까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보다 더 급한 오르막이 이름이 뭐라고요? 어? 오늘 나오시느라 정신이 없으시네. 다 올라왔음. 끝. 곰티지의 끝. 아, 소싸움 보러 가야겠다 이제. 청도. 아 시원해. 대구 근처 와가지고 제일 높이 올라온 거 같네. 어머 치월해 가시네. 다 치월해 가시네. 다 림부셔가지고 자동 가속 시스템이시다. 브레이크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거 같아. 우와 맨 뒤에 가니까 무풍지대야 무풍지대. 아니 나 왜 맨 앞에 갔었지? 페달링 안 해도 자전거가 그냥 가요. 아 내리막이야. 아 그러네 마이너스 2번 해드네. 서울에서 주로 어디 타세요? 네. 아 자전거 타려고 안 가고 걸어서 가서 놀자고 그랬구나. 아까 왔던 초등학교 여기로 오늘 코스 끝. 역풍 빼곤 처음에 곰티대로 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코스를 역시 동네 분이 알려주신 이쇼쿤 거꾸로도 타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코스 짜주시면 라이딩 해보는 것도. PPX 파일 올려드릴게요. 라이딩 끝. 제가 대구에서 라이딩을 한 다음에 부산에 볼 일이 있어서 부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제 자전거를 가지고 아! 이제 짐 풀고 자갈치 시장에 가보려고요. 밖에 풍경이 죽여요. 여기 영도인데 바로 앞에 해양대학교 있다. 저기 애들 공강 시간에 낚시해서 생선 잡아먹는다던데. 여기다 부산항대교 진입 램프. 여기 완전 그 둥그렇게 올라가는 롤러코스터인데 둥글둥글. 밑에가 그냥 보여요. 좀 우선 옆으로 보면은 떨어질 것 같이 생겨먹기도 했다. 많이 올라오니까 좀 무섭구나. 아 대박이다 여기.